네, 안녕하십니까. CNG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오늘은 CNG TV 이슈, 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김인한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김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김인환입니다. 네, 오늘은 비밀이란 무엇인가? 비밀이라는 것이 요즘에 뭐 건축뿐만 아니라 무슨 IT나 이런 데에서 약간 좀그 화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에 있는 분들이 비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빔에 대해서 무엇인가? 또 빌딩 스마트라는 조직은 무엇인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빔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죠. 이게 이제 개방형 빔과 폐쇄형 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시면 한마디로도 할수 있고, 해주시겠어요? 예. 뭐, 평생을 얘기해도 모자라는데요. 이 제목을 정해주셔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협회에 전화 오시는 분을 보면은, 빔이라는 게 뭐, H빔을 말씀하시는지,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철골협회와 연관이 있는지 이렇게도 물어보시는데요. 빔이라는 것을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설물의 그 기본적인 개념 모델링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빔인데 그것도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조금 더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2차원 CAD라는 것이 나온 게한 50년? 활발히 쓰이기 시작한 게한 20, 30년인데요. 이것이 이제 컴퓨터의 기술과 또 다른 분야의 어떤 기술의 발전에 그 힘을 입어서 3차원, 4차원, 5차원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죠. 4차원이라 하면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 5차원이라 하면 거기에 이제 코스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러한 변화가 이제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2차원 CAD라는 것이 우리나라 실무에서 활발하게 쓰이기 시작한 지가 겨우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차원 CAD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모든 업계에서 잘 쓰이고 있고 또 거기에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죠. 3차원 CAD는 어떨까요? 또는 3, 4, 5차원, 6차원을 ND라고 하는데 ND는 제가 보기에는 향후 50년 이상은 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은 없기 때문이죠. 항상 건축 분야가 그 기계나 조선이나 항공이나 플랜트 분야의 신기술을 받아들여서 한 제가 보기에는 몇년 정도 늦춰서 다시 그 적용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 기계, 조선, 항공, 플랜트 분야는 3차원 설계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차원으로 설계돼서 그것이 도면화를 하지 않고 바로 제작에 들어가는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첨단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건축 분야에서도 도면화를 하지 않고 바로 3차원 모델링을 해서 바로 제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게 프리폼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추세가 현실화가 되고 있고, 또 이러한 빔의 개념은 1970년대부터 이미 CAD와 연계돼서 통합 모델링 개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그것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으로 리얼라이즈가 되지 않았을 따름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빔이라는 것이 사람을 예를 든다면 인체의 뼈대 같은 역할을 하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붙여가지고 통합 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밑에 제가 뭐 영어로 한두 줄을 써놨는데요. 재밌는 아주 문구 같아요. 빌 게이츠가 1981년도에는 640K 이상을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참 미래를 못 봤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 특허청의 그 찰스 듀얼이라는 분이 1899년도에 생각하기에는 에디슨이나 여러 가지 그 과학자들이 뭐 气功기라든지 전기라든지 모든 발명할 걸다 발명했다고 생각이 돼서 특허청 문 닫아라 이렇게 특허청에서 직접 말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만큼 성각자일 경우에도 상당히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데 그걸 못 보는 경우가 바로 빔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건설 업계의 어떤 화두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한 길입니다. 근데 이런 빔을 갖다가 이렇게 빔의 패러다임을 이렇게 퍼뜨리는데 그 중심점이 있는 그 조직이 빌딩 스마트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비전과 이게 무엇이 어떤 조직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제가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간단하게 그, 빌딩 스마트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그 요구가, 지난 한 15년 전부터 활발히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 다른 분야에서는 국제 표준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다시 말해, 스텝이라는 표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건설은 꽤 늦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계의 주요 그 업체들, 건설사, 설계사, IT 업체들이 모여서 1994년도에 만든 단체가 바로 IAI, 다시 말해서 빌딩 스마트라는 단체인데요. 소프트웨어 업체가 주도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업계가 표준을 만들자. 바벨탑의 그 공통 언어를 만들자. 하나의 언어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IFC입니다. 조금 더 다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빔이라는 개념이 제가 맞습니까? 빔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BIM이라고 뭐다 활용이 되죠. 빔, 이하에.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 빔의 어떤 비전을 보니까 이제 어떤 건축에 대해서 라이프 사이클 요 그림을 보니까 이제 어떤 디지털 아키텍처와 빌딩 라이프 사이클 인포메이션이라고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아주 명확한 빔에 대한 어떤 정의인데 이 그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지금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는 PLM이 핫 이슈죠. 해주시죠. 네. 네. 건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PLM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설계사, 건설사 다. 그래서 그 건축 분야의 PLM이라고 생각하면 또 BIM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국식으로 얘기하면 브리핑이 초기 이제 기획 단계고요. 스케치 단계, 디자인 엔지니어링 단계, 그다음에 코스트 단계, 건설 단계, FM 단계, 그다음에 폐기 단계. 이런 사이클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다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만든 정보가 건설사에 가기엔 또 누수가 생기고 또 이제 코스트까지 또할 때는 또 누수가 생기고 또 FM 단계,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또 다시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그래서 이제 중앙에 스펙을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표준 포맷이죠. 표준 스펙이죠. 위에 이제 IFC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빔이라고 말할 수 있냐 없냐는 결국은 표준적인 국제 표준 또는 산업 표준적인 스펙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큰 질문입니다. 초창기에도 뭐 PLM이나 뭐 이런 걸할때 보면은 개념은 좋은데 자기만의 어떤 영역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두려운 점도 그렇죠. 있고 정보가 숨기고 싶은 것들이 이제 오픈되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엔지니어들이 저항이 꽤 많죠.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아마 그런 맞습니다. 저항이 예, 있을 것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같아요. 이건 뭡니까? 시뮬레이션 모델링이라고. 그왜 PLM 필요하냐? 자, 그 간단한 계집을 예를 들면 이것도 다 갖고 있어요. 뭐 쉘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붕도 있고요. 뭐 어떤 데는 계집은 창도 있고 구조적으로 튼튼해야 되고 제로적으로 쾌적해야 되고 간단한 계집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할수 있어요.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개인주택 같은 경우도 2D 도면으로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초고층 건물이라든지 복합시설물 같은 경우는 정보가 너무 많이 융합이 되어 있고 합쳐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할 수도 없고 그 DB도 너무 많아지고 그 안에 재료도 첨단화되어 있고 공법도 첨단화되어 있고 이런 현재 그 건물들은 결국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체계에 의해서 또는 뼈대를 가지고 정보를 넣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최근에 건물들,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200년, 적어도 200년 수명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설계비, 건설 뒤에 수십 배, 수백 배의 유지관리 비용이 듭니다. 그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디자인하고 시공을 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전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요. 빔이라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쓸수 있는가? 그 보통의 빔이라 하면 이것이 현재는 특정 벤더사의 어떤 마케팅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 제품이 빔이 된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아 3D 모델링이 되구나, 설계가 되고 뭐 구조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구나. 이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빔, 오픈빔 또는 빅빔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쓰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용어를 잘 이해를 하면 그 분야의 내용을 알수 있듯이 우리는 이제 인테그레이티드 빔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려면 이 건축물의 전 유지관리 생애 동안 전 생명 주기 동안 분야별 또는 단계별의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협업을 할수 있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통합 빔인데 이것이 특정 벤더사의 군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2D CAD는 어떠한 CAD를 써도 회원은 다 됩니다. 근데 3차원 빔은요. 아까 우리 최갑수 저식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전문가가 건축 분야에 수백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각각의 빔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 빔의 개념을 가지고 그 지원을 해야지만이 올바른 빔의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다음 그림 중에 요게 좀덜 설명하시죠. 지금 이것이 제일 중요한 그림이죠. 요 그림이 굉장히 어떤 빔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마케팅 개념으로 해서 뭐 어떤 많은 회사들이 다 자기네들이 빔이라고 그러는데 표준도 확실하지 않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틀 빔 그다음에 뭐이 용어를 실질적으로 뭐 많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교수님께서 제가 만드신 만든 건 하나도 없고요. 네. 리틀 빔, 빅 빔은 어떤 책을 쓴 저자가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리틀 빔, 빅 빔은 리틀 빔은 한 소프트웨어 군에서 정보가 호환되는 경우에는 빔이 아니라고 할수 없지만 리틀 빔이고 빅 빔은 빔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서로 정보가 호환이 된다면 빅빔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전문화된 용어로 얘기하면 오픈빔이라고 이제 거의 정착화가 되어 있는 전문 용어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방형 빔. 그다음에 인테그레이티드 빔도 보편적인 용어입니다.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이제 빔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오도를 피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새로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빅빔 이런 거는 좀 편하게 만든 용어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방형 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개방형 빔이도 하나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빔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그 특정 벤더사에서 뭐 빔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위험 부담이 있고요. 나중에 실망을 크게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실제 분야를 보면 뭐 설비 분야, 친환경 분야, 뭐 구조 분야, 견적 분야, 뭐 유지관리 분야 그 분야 많은 분야 수백 개 분야인데 그 분야를 딱 하나의 벤더사가 지원할 수 없거든요.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표준 포맷을 통해서 보안을 통해서 이제 지원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개방형 비밀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한 용어죠. 지금 이걸 보면은 이제 한 7년, 한 6년 전에 그 제조업 같은 데서 3D 캐드가 마치 네. 디자인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비싼 캐드를 사면 뭐 설계가 그냥 다다 공짜로 되는 거예요. 되는 식으로 그냥 모델링만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잘못되면은 마케팅이랑 해서 더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진화하기 때문에 뭐 어떤 그 계속 진화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것 같고, 지금 현재 그 다음에는 빔 적용에 따른 건설업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그 빔에 대해서 하는데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런 네, 그게 그 빔을 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주자, 하나는 소프트웨어 IT 업체, 하나는 건설 업체나 설계 업체 이세 가지인데요.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다시 설명할 텐데 이세 개의 업체, 세 개의 군이 서로 막혀 있어요. 이거를 어딘가는 이제 뚫어줘야 되는데 그 뚫을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정부입니다. 해외 선진국들이나 정부가 오픈빔을 표준으로 딱 채택해서 오픈빔으로 납품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인데 이제 국토양부 같은 경우도 빔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5분 동안 봤던 동영상도 정부 그 현재 인허가 시스템을 세움터라고 하는데 그 세움터의 차기 그 사업인 이 세움터의 그 ISP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그 솔리드 시스템즈에서 만든 걸 제가 도움을 받아서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그 정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게 일단 제일 우선이고 이것이 이제 제대로 정착이 되면은 또는 이제 시행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정부 인허가에서 3차원 모델로 사전 심의 또는 적법성 검토가 가능한 것이죠. 현재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 코드라는 어떤 표준을 가지고 설계하는 사람이 수백 번이고 올려볼 수 있어요. 자기가 만든 3차원 모델링을 올려가지고 내가 이거 적법한지 안 한지를 테스트해서 설계 변경을 막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올리면 몇초 만에 그냥 올리는 겁니다. 인허가에 대해서 뭐몇 개월이고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싱가폴도 이플랜 체킹이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게 이제 향후에는 이제 정부 발주공사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어떤 제도 정착을 통해서 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빔 인증 제도가 아마 앞으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빔 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지만이 이제 빔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또 다양한 어떤 자격시험이나 재교육 프로그램에도 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갈 것이고요. 이러한 어떤 움직임이 서서히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이제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은 뭐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미국은 뭐 대통령령으로 뭐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제가 지난 4월에 일본을 갔더니 미국의 자식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건설연구소
그다음에 건축가 옆에가 같이 뭐 그샵을 다녀봤는데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하나뿐인 지구를 보여주더라고요. 미국의 대통령령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건 뭐냐면 얼마 전에 그 G8인가 그 정상회담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온실가스를 줄이자. 2015년까지 3% 또는 2015년까지 30%를 줄여라. 이것이 어떠한, 건축과 어떠한 연결이 되냐면 50% 이상의 온실가스가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나온답니다.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별로 없어요. 현재 체계는. 미리 지어보고, 가상적으로 지어보고, 모의 테스트를 해보고, 재료의 어떤 친환경성이나 유지관리의 어떤 효율성이나 그런 것들을 미리 해볼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을 빔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친환경이나 리드 인증, 이것도 보면은 결국은 에너지에 관련된 인증인데, 빔 모델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어주고 나면 일단 벌써 자원 낭비, 환경 파괴인데요. 그리고 뭐 범죄 예방 어떤 인증 이런 것들도 다 빔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계나 뭐 자동차의 머컵이랑 똑같습니다. 미리 한번 저어보는 거예요, 가상에서. 시뮬레이션이나 뭐 이런 쪽. 근데 지금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제조업은 뭐 수출도 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그 규제나 이런 거나 환경 이런 거에 좀 지식이 있고 뭐 민감한데 건물은 뭐 내국에서 주로 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지만 이제 WTO 체제에 의해서 드네요.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뭐 설계 하려면 또 서로 상호 인증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또 외국에서 많이 건설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인증 프로그램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죠. 사실 뭐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거를 들어보면 한국이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최고의 수준이고 양극적으로 굉장히 크다. 그래서 뭐 유명한 뭐 쿠알라룸푸르의 무슨 이런 빌딩도 우리가 졌다 뭐 이런 적은 있는데 이런 것이 빨리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항상 늦었어도 이렇게 몰아쳐가지고 금방 따라잡거든요. 예, 근데 그럼 아직은 지금 해도 좀 늦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분위기는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빨리 받아들일 것 같았었는데 참 설득이 어렵더라고요. 저희 아이 코리아, 빌딩 스마트 코리아가 98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10년 동안 잘 진행이 안 됐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덴마크 정부의 이런 표준이라든지 뭐 핀란드, 다음 페이지에 핀란드에 나오는 핀란드 표준 이런 것들은 벌써 표준 지침이나 표준이 만들어져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제조업이나 이런 데도 3D라는 얘기는 오래 나왔는데 그 3D가 사실 정착된 거는 한 5년 지금도 정착 중인데 한 5년에서 3년밖에는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3D라는 의미를 원본을 3D로 다 관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3D로 한다 안 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빔에서는 어떻습니까? 건축 분야에서는 아직 2D가 필요하죠. 왜냐면 2D 도면이 3D 모델보다 오히려 많은 정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도면 한장 갖고 다 시공을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뭐 필요 없다 있다의 개념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건축은 특히 2D가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향후에는 우리나라가 도면 간소화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도면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도면이 3D 모델에서 안 나와요, 모델에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3D와 2D, 빔과 2D 도면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이 되는 주제가 됩니다. 전에 제가 이제 비행기를 개발할 때, 한번 모시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3D를 싫어하셨어요. 못 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한 엔지니어가 완전히 드래프트로 다 변환을 하는 그런 경우가 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건 어떤 부분일까 이제 그 생각해요? 주로 빔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북구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런 애들은 아, 이 나라들은 정부 표준으로 지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미국도 상당히 움직임이 느렸지만 지금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죠. 예, 이제 뭐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계 과제, 빔 적용 중심으로 가는 걸 마지막으로 얘기를 네. 결론을 내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슬라이드 몇개안 남았는데요. 그 저는 이제 그 프로시머라는 개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시머가 아시다시피 그저 엘든 토플러가 만든 용어인데요. 소비자가 생산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요구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사지, 소프트웨어 사지, 거기에 대한 요구를 안 하고, 안 되면 말죠. 그런데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요구를 해서 소프트웨어 스펙이 목적에 맞게끔 변경이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다양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빌딩 스마트 협회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많은 어떤 조언을 주시고 그러면은 정말 3D 또는 이제 빔의 확산을 제대로 이렇게 할수 있게끔 많은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D는 시멘틱이 없고 3차원 3D는 시멘틱이 있다. 그래서 수백 개, 수천 개의 빔 툴이 나올 수 있고요. 그걸 쓰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쓰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어떤 소프트웨어 군이 빔을 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것이 이제 유명한 그래프죠. 그래서 아까 저 어떤 분들은 쪽지로 이런 질문을 하셨던데 설계 사무소 또는 설계자의 어떤 입장에서는 일이 훨씬 더 많아져요. 왜냐면 시공 단계나 유지 관리 단계 정보까지 다 설계 정보에 표현이 되거든요. 턴키 같은 경우는 만약 빔을 적용한다면 어차피 하나의 팀에서 설계와 시공하기 때문에 설계비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빔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설계 변경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설계의 어떤 그 숫자가 높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빔의 어떤 그 기대 효과를 하나로 다 보여주는 그림인데, 저희 제조업에서는 이런 것들 이제 프론트 로딩 기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수록 이제 코스트, 그 디자인 체인지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그렇죠. 하자라는 건데, 아 여기 빔도 이런 쪽으로 많이 가치를 갖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이 슬라이드가 참,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아르터 티비니라는 어떤 분이, 핀란드 분이 만드신 건데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빔 확산이 잘안 되는 이유가 닭과 계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벤더들은 뭐라고 불평하냐면, 마켓에 요구가 없다.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설업계는 그 스펙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얘기라고. 발주자 측면에서는 또, 뭐 아직까지 이득이 없다. 그걸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서 하는가, 한 군데서 뚫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 뚫어주는 데가 바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고답적일 수 있는 것이죠. 프로젝트를 하나, 두개 했을 때는 이득이 바로 안 납니다. 적어도 두세 번 이상 했을 때 설계사무소가 이득이 나기 시작하지 처음에는 손해를 봐요. 그 대형 건설, 설계사, 제가 고위직을 만나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협력업체 아무리 이제 빔 시대가 오니까 너희들 사라. 발주가 아직 안 났는데 못 사겠다는 겁니다. 몇 천만을 들여서 사야 되는데 발주가 아직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선가 뚫어지기만 하면은 이제 될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이 정부라는 건또이 여론이나 이런 거를 가지에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 일부 뭐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아, 전체적으로 이 사회가 네. 이거 여론을 하면, 그 여론은 아마 그 빌딩 스마트나 뭐 이런 분들이 여론을 만드셔야 될것 네. 그래서 저희가 매달 같습니다. 네. 그 워크숍을 여는데, 9월 24일 날그 열리는 사무에서 아마 열리게 될 텐데, 주제가 공공인 발주 및 정책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발주처를 하면은 뭐 다양한 정부기관, 공공기관에 분들을 모시고 힘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는 어떤 세미나를 할 예정이고, 이것은 뭐 정부 측에서 또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하신 대로 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전과 임무와 목표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에는 IFC, IFC, IFD, IDM 같은 여러 가지 표준들을 빌딩 스마트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근데 그이 조직에 이런 그 오르가니제이션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누구나 오픈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정보는 다 무료고요. 비영리 단체고요. 밑에 보시면은 www.buildingsmart.or.kr 들어오시면요. 많은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고요. 인터내셔널한 정보들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회원사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사 이태비를 좀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표준을 개발하기 때문에 나라별 분담금이 있고, 또 다양한 워크숍이나 행사를 열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13개 지부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뭐 나라별로 치면은 약 30개 나라 이상 선진국들이 대부분 다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제 조직이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천재라도, 뭐, 빌 게이츠라도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10년 걸릴 거는 5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뭐 기계죠. 근데 컴퓨터와 같은 품질과 가격의 향상이 있다면 현재는 많이 들어본 얘기시겠지만 저는 아직 1센트 이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IT 쪽의 어떤 변화는 빠르죠.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86년도, 7년도에 286, XT 가격이 그 플러스 이제 뭐 캐드 뭐 인풋 아웃풋 장비까지 포함을 하면은 뭐 7,8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때 주공 아파트 16평이 아마 그 정도 가격이었다. 지금은 뭐 50만 원 내외로 사죠, 컴퓨터를.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지금보다 더 변화가 빨라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년 내로 빔이 확산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비전을 가지고 먼저 선도하는 기업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빔은 더 이상 주저주저하고 뭐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사항이 아니고 필수라는, 대학에서의 필수 과목이죠. 그거 안 들으면 졸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뭐 오늘 전체적으로 결론을 보면 빔이라는 거는 이제 뭐 선택이 아니라 뭐 우리에게 다가오는 커다란 물결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피할 수도 없고 그 생각보다 우리가 빨리 올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이번 기회에 많은 지식을 해서,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나오신 전문가분들을 더 초청을 하셔가지고, 많이 만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계속
질문이 있으시면 쪽지로도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몇 가지 질문은 저희들이 미리 받은 질문입니다. 박종훈 님이 주신 질문인데, EIS에서 빔의 적용과 활용을 위한 향후 어젠다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국내에 빔 관련된 솔루션 사례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셨는데, 대답을 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AIS라는 건 이제 건축 행정 인허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시스템이죠. 이 AIS는 그런 인허가를 3차 모델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에 대한 어떤 적법성, 사전 검토가 3차원 빔 모델을 통해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빌딩 스마트 코드라는 걸 씁니다. 그게 뭐냐면 법규를 디지털화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 영역이나 적법성에 체크될 만한 사항들을 로직화해서 컴퓨터가 체크할 수 있게 해줘요. 네,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디지털 법규와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빔 모델을 가지고 체킹이 돼야 되는 어떤 기술이 개발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직 솔루션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법규가 4만 4천 개거든요. 그런 것들을 벌써 다 로지컬화해서 그 법규 한80% 정도를 지금 디지털 코드에 넣어서요. 기본적인 사항들은 체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플랜 체킹 같은 걸 시스템을 개발해서 일부는 하고 있죠, 정책적으로. 여기 PLM 부분에서도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라고 그래가지고 환경 규제나 물질, 폐기물 이런 거에 대해서 설계할 때 필터링을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유사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건축 관련 솔루션? 사무실에서 계시는 분인가 김남용 님께서 아, 예. 빔의 적용 사례 및 적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하여 빔을 배우려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질문하셨는데. 빔에 대한 용어 정의가 제가 생각하는 건 아마 빔2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밴드사들한테 요청을 하면 기구시켜주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개방형 빔을 말씀하신다면 이 협회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좀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협회에 일단 많은 정보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협회를 한번 조인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지요.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 황은영 님이 좀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향후 비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상당히 좀 쉽진 않은데 네.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죠? 방향은 다른 방향 같습니다. 다만, 빔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해와, 그러니까 프린시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SI 업체들이 건축 시장이나 이런데 IT의 붐이 이런 걸로 다 읽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SI 업체나 이런 데에서 이 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켓에 그런데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좀 예, 과거에는 이제 범용 CAD 툴이 다 활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부터는 이제 분야별 3D 모델링 툴이 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모델링으로 많이 끝났고, 향후의 방향은
라이프 사이클 유지 관리 그런 정보들을 지원하는 툴들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게리 테크놀로지의 그 디지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게 카티아기반으로 해서 나온 건데 거기에 유지 관리 모듈들이 있고 또 지멘스의 소프트웨어들도 유지 관리 모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델링 플러스 유지 관리 정보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역할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게 아직은 미개척지입니다. 그런데 건축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건축과 설계와 건설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툴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건축과 잘 접목을 시키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석혜정님이 쪽지를 보내주신 질문인데 빔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제가 볼 때는 그 약자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빔에 대한. 용어 빔이라는 거는 이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토목분들은 그래 그렇습니다. 빔은 자기네는 해당 사항이 없나 보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빌딩을 저는 시설물이라고 번역을 하고 싶어요. 시설물 정보 모델. 저도 그런 생각을 네. 했었어요. 뭐 빌딩이라는 거가 저는 이제 그 힙빌딩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조선처럼 빌딩이라는 게 어떤 건뭐 그렇죠. 그 건조라든가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 해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건축물을 얘기하는데 좀더큰 의미의 뭐 이런 댐도 빌딩일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도로도 빌딩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고경환님께서 PLM과 빔의 차이점으로 크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라고 이제 크게 한몇 가지 좀 얘기를 현재는 그 영역으로 본다면 PLM은 유지관리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한것 같고요. 해주시죠. 예. 그 다음에 빔은 아직까지는 이제 비정형 건축물 설계라든지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게 중점을 두고 있지만 더 크게 보면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빔의 개념에 유지관리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폐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두 개가 그 마이그레이션 돼서 건축의 PLM이 임이라고 이해될 것 예, 오늘 굉장히 같아요. 네.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을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나중에 그 웹사이트에다 여러분들이 남기신 질문을 모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번더 아유, 피플에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